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100%는 없다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하지만 시장이 빠지거나 또는 오를 때 항상 맞는 그런 원리가 주식에도 존재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가가 왜 상승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승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 두 가지 희소성의 법칙과 적극적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희소성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에는 주식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가 발행을 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SKDND라는 회사의 주식수는 1890만 주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보유량은 지금 100만 주 가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1700만 주 가까이가 유통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대주주에 대한 물량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SKDND라는 기업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한해서는 이 1890만 주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700만 주, 자, 여기에서는 주가 주식수가 700만 주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또 밑에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약 52% 정도 된다, 그죠? 밑에 자사주 및 뭐 우리 사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은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발행 주식, 우리가 이 대정화금이라는 주식의 총 주식수는 710만 주고, 근데 거기에서 대주주 물량은 빼야겠죠. 왜냐, 대주주 물량은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물량을 빼고 나면 나머지 남은 주식수는 340만 주가 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희소성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품은 비쌉니다. 그죠? 구하기 힘들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이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요가 늘수록, 공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주식도 그 장사에 대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 몇백만 주, 몇천만 주고 있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누군가는 많이 보유하고 그 물량 자체를 안 내놓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문제가 나갑니다. 자, 둘 중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주식은 이라는 부분인데, 자, 1번은 유통물량이 10만 주에 대한 A 주식. 자, 사실 뭐 유통물량이 10만 주짜리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A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유통물량이 만 주에 대한 B 주식. 뭐가 더 강할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 주와 10만 주가 있다면 어떤 주식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희소성이 존재를 할까라는 거죠. 자, 그런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가락이 10개인데 물건이 10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5개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5개만 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가지셔야 돼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개인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8개가 남습니다. 5개가 남은 것과 8개가 남은 것 중에 가격은 뭐가 더 올라갈까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5개가 남은 것들이 훨씬 더 희소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 최근에 스펙 관련주들 들어보셨어요?
스펙 관련 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들썩들썩거렸던 것이 최근의 움직임이었어요. 자, 화면에 보는 것은 바로 삼성 스펙 4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상장이 되면서, 자, 2070원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 곧장, 따상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다시 또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또다시 상한가를 가고요. 또다시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가고,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와요. 자, 상당히 가파르게 꾸준한 상한가를 가면서, 자, 1, 2, 3, 4, 5, 6, 7, 8. 8거래일 만에 2070원짜리가 12,500원까지 약 600%가 상승을 합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다, 그죠?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 이 주식에 대한 유동주식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주식에 대한 유동주식수는 372만 주입니다. 약 대주주 물량을 빼고 92.5%가 유통되고 있는데, 자, 372만 주에 대한 부분이 2070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2070원에 대한 부분에서 372만 주를 곱하면 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럼 372만 주, 자, 곱하기 2070원, 그러면 총 이 주식을 들 수 있을, 주식을 움직이려고 할 때 소요되는 금액은 77억이에요. 충분히 이 주식은 닫을 수 있겠다, 그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50억치를 샀다면 이 주식은 나머지 20억치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식은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겠죠. 왜냐? 이미 누군가는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희소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은 현재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종목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자, 대표님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주가가 빠져요. 손절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바꿔서, 대표님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은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주식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구간 안에서 물량 자체를 오히려 늘렸어요.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저렴한 가격에서 많이 담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상승을 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또 물량을 줄여버립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자, 뒤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앞서 봤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하단에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이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고가 권역에 도달을 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주가도 함께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서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보유 수량을 늘렸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만약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주식 총수가 천만 주였다면 그 천만 주에서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오히려 싼 가격에 사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을 줄여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조금만 주가를 사더라도 주가는 쉽게 두 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봤던 외국인들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현재가인데요. 우리가 여기 위에 거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 자리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외국인들이 샀던 방법은 지금 현재가가 29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287,500원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주가는 외국인들이 샀지만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자, 하단의 호가가 체결이 되었다는 것은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날 장이 끝나고 난 다음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하락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바로 희소성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날 외국인들이 1,500억치를 샀다. 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밑에서 샀다면 이것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은 많은 플레이를 합니다. 바로 희소성에 대한 법칙을 생각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죠. 바로 적극적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